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턴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전 안내 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식은 개식 선언에 이어 1분간 묵념,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헌화, 부산시장과 헌정회장 인사 말씀, 그리고 추모 공연과 추모사, 대합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각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함께 1분간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 조포 19발이 발포가 되니 놀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참전국 현지에서도 동시에 이곳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추모 묵념을 올리는 행사가 거행됩니다. 잠시 후 국가보훈처장 및 내외 귀빈께서 식장에 도착하시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입장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며 일어서신 상태에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라며 혹시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알람을 미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께서 유엔 참전용사 유족 및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시작된 6.25 전쟁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미국 등 총 22개국에서 195만여 명이 참전했고 3만 8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실종 및 포로가 된 이들도 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곳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는 한국군 카투사 36명을 포함한 11개국 2,300여 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참전국 국기가 입장하겠습니다. 참전국 국기는 전투병 파병 국가와 의료지원 국가의 국내 도착 순으로 입장하고 마지막으로 유엔기와 태극기가 동시 입장하겠습니다. 참전국 국기가 입장하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전국 국기 입장.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지금 유엔기와 태극기가 동시 입장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한지민 학생, 박가빈 학생과 국군 중창단의 선도로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헌화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께서 헌화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지역 보훈단체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신 채로 순국선열과 호국영경 및 유엔군 전몰장병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헌화와 묵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유엔군 전몰장병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I think about Korea every day for more than 60 years. Remembering the war is always a bitter pill for me. But the only thing worse than remembering the war is forgetting it. 6.25 전쟁 캐나다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튼 씨의 제안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턴 투워드 부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 추모 행사입니다. 11월 11일 11시 1분간의 묵념. 이 숫자 1은 국경을 초월해 세계인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전이 된 유엔 참전용사의 불멸의 공헌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노병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낯선 땅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차 대전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로 모여든 순간이었습니다. 11월 11일은 세계의 청년들이 마음에 품었던 정의와 평화의 염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턴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을 제안하신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튼 씨께서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전우에게 바치는 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How silent you rest, my fallen friends from so many lands. Gentle roses grow above your graves, masking those days of darkness when you fell. When your noble bodies were carried here and wrapped in tent canvas and placed side by side beneath this sacred soil. Now the Grand Republic of Korea marks its 78th first year as a free and very independent, prosperous nation. And though you may sleep beneath the roses, the strength of your courageous spirit lives within the hearts of the strong and free Korean people. It rejoices with those who compose and sing this nation's beautiful songs and music, and with those whose crystalline and oaken voices bring wonder to the world's stages and to films in many lands. Your spirit lives with those who paint the glorious Korean seasons, trying to capture each new day's splendor, and it inspires the sculptor who sets a chisel upon Korea's mighty stone to carve deep his love and thoughts so those yet to come may know the tenor of these peaceful days. The beacon of hope you lit in those darkest nights now blazes bright in every Korean home and school and place of work. And the beauty of your soul entwines with every sweet vision and soft sound and kind word of the wonderfully progressive, resilient Korean people. They will see your kind faces in every glorious sunrise that blesses this good land.
들려주신 빈센트 커튼이 참전용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70여 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에 참전하신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외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웠고 현재는 물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이 땅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게리 스티븐 데아마랄 주니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티븐 데아마랄 주니어입니다. 제 할아버지 윌리엄 로널드 크리스텐슨은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혹시 이 메달 아시나요? It's the Peace Medal, award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My grandfather wasn't able to receive it while he was alive, but he would certainly feel a distinct honor if he had. Grandpa Bill fought with valor for 549 days with the 8th Cavalry Regiment, participating in dogged defensive action in the Battle of Insan. He saw the flow of the Guryong River, endured the bitter cold, and saw his brothers in arms and close friends perish before him at the hands of the enemy. He bore the burden of these memories for the remainder of his life. These experiences are not ones he would wish to repeat. So many of my grandfather's comrades gave their lives in the defense of freedom, and my grandfather was forever burdened with the true knowledge of this sacrifice, a sacrifice which repeated itself untold number of times throughout the war. Yet, these sacrifices were not in vain. And in the years following, Korea would come to know prosperity. Her children, forever grateful to their forebears and those who came to their aid. My grandfather would be in awe if he were to visit Korea today. The liberty and prosperity enjoyed by her people, a gift to those who sacrificed so much for them. This medal represents that thanks and that heartfelt remembrance. He passed away in 2003, unable to see Korea again. While he was unable, I feel a distinct honor that his sacrifice enabled Maine to do so. Through a scholarship program orga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I graduated with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the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work currently in logistics for a major Korean conglomerate and endeavor become a consummate professional in my field. We must honor those who fought for freedom and peace under the UN flag, for they risked their lives in our stead. The graves before us bear testament to that sacrifice. The flags behind me
represent their pride. May these symbols of liberty fly for all time. Thank you for this honor and this heartfelt appreciation. The Korea for which my grandfather fought and the Korea in which I reside.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이자 제 꿈을 실현하는 나라 대한민국. 할아버지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추모와 감사의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파페라 테너 류하나 씨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